시작해라. 야, 2만 넘었다며. 넘었죠. 얼마 넘었는데? 만 원 넘었어. 만 원. 3만 원? 3만 원 나왔어? 어. 뭐 샀어? 소주 6병에 과자. 6병? 과자를 그러면은 또 샀어. 소주 하나에 얼마인데? 1350원. 이거는? 고기는 이게 다야? 이게 9천 얼마였지. 야, 석재야, 그러면은 돈 만 원 주고. 야, 지금 예산 거의 예산 지금 얘들 뭐 스키탕 보수를 그 정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. 진짜? 야, 야, 그래도 야, 그 줘야지. 야, 그거는 죽여서 가야지. 아, 근데 네가 아까부터 없어서 그러는 건데 예산이 정말 많이 뽑아야 했다고. 그래서 체어 회비를 걷고 나서 지금 뭐 애들 돈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몰라. 야, 그래도 운영 회비는 그거를 운영 회비 빼서라도 그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, 당연히? 근데? 야, 근데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모든 애들 때문에 지금 막 계획 다 뒤틀리고 예산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잖아. 몇살 뭐 만 원 안 줘도 돼.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지. 지금 줘야 되는 건 줘야 되는 거고, 이거는 석재가 진짜 줘야 되는 거고. 그럼 그래, 그건 줘야지. 근데 만 원을 어떻게 뭐 누가, 그럼 너 그럼 지금 누가 여기 뭐 온 애들 지금 다른 애들 때문에 지금 막 돈 더 내고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지금? 아니, 공식 예비도 있고 어차피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산은 빼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애들한테. 야, 아니지, 솔직히 뭐 내가 어제도 이 말했지만은 진짜 여기 오겠다고 하고 안 오겠다고 한 애들이 잘못이지. 뭐하러 여기 있는 애들이 더 돈 내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리고 솔직히 나도 아침 준비 막 이렇게 막 저렇게 한 것도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한 건데 뭐하러 지금 우리가 막 그렇게 돈을 어떻게 좀 체어 전체적으로 돈을 더 쓰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어때 좀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 10만 원 냈잖아. 여기 현금 10만 원 냈잖아. 네가 2만 원 빼라고 나한테 했었는데 나 2만 원 안 뺐어 그거. 지금 개인 돈 들어갔고도 솔직히 조금씩은 생겨 그게. 야,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. 야, 그래도 아니 우리 것도 뺀다고 해도 그거는. 야, 왜 그래? 맞아. 몇 번은 주고. 원래 근데 이런 거 하면은 계산이 잘 안 맞아 원래. 그러니까 회계는 솔직히 제대로 좀 똑바로 해야지. 근데 너 솔직히 그러면 솔직히 너 회장 부회장 하면서 돈 이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냐? 아니, 돈 드는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야, 회계는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. 야, 줄 거는 주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회계에 반영할 건데? 아니, 반영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해서 이렇게 우리가 회비에서 빼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, 운영회비를. 야, 너 회비가 아예 없어? 지금 바닥 났어? 지금 바닥이야 지금. 체어 회비. 아니, 바닥이라도 그럼 미리 뺀 다음에. 그러면 나랑 종우랑 그 아침에 탈 스키 그건 있어? 솔직히 말해서 그거 없어 지금. 그럼 어떻게 하려고? 일단은 뭐 내가 우리가 일단은 내가 뭐 있는 돈 가지고 지금 그걸 돈을 더 추가적으로 인출을 해서 그걸 일단 너네한테 주고 그렇게. 야,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받을 거긴 하지만 그것도 솔직히 내 돈이고. 어? 솔직히 개인 돈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뭐 정말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지. 고마운 일인데 좀 그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. 근데 다 같이 넘겨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니, 아니 만 원이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. 그 야, 회비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안 되지. 어? 야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계는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. 그러면 근데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. 그러면 뭐 막 천 원씩 더. 아니 지금 뭐 돈이 모자르면 지금 안 줘도 다음에 주면 되잖아. 그러니까 얘 말은 지금 주제를 말자 이거잖아 지금. 그러니까 내가 황당한 거잖아 지금. 아니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갈 수는 없잖아. 나중에 그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 다 정산할 거잖아. 회비가 얼마인지도 보일 거고 그다음에 뭐 야,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는 거고 생각할 수 있냐, 그러고 나서 수 어떻게 리임버스 해줄 수 있는 거 그때 좀 해주자고. 물론 그만해.